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영상이 나온다는 거를 새벽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11시 55분이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그 쇼츠 영상을 올라온 걸 봤습니다. 예, 스카이하이, 너블코어,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힙합이 현재 가장 핫한 랩스타 중에 한 명이죠. 창모가 협업을 한 줌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드랍을 한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한일 콜라보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하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또 찍게 됐는데 굉장히 도판 곡을 갖고 왔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BMSG 소속 래퍼들 중에 노블코어의 행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다루진 않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타입이라는 노블코어의 그 솔로 뮤직비디오가 나온 걸 봤는데 진짜 하이파더라고. 뭐 아웃핏부터 그 음악에서 트렌디한 감각부터 뭐 플로우까지도 너무나 돕해서, 사실 노블코어라는 래퍼를 예전부터 제가 반응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도판 감성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좋더라고. 게다가 뭐 지금 한국 힙합이 뭐 여러모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어쩐다 하지만 이 래퍼의 개인의 커리어만큼에는 저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봐요. 창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댓글을 보니까 창모를 알고 계시는 일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K-POP의 인기가 많아지는 건 많아지는 건데 한국 힙합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을 좀 궁금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거리는 가깝지만 음악에서만큼은 K-POP에 편중된 게 많이 있어서, 그런데 창모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모야말로 지금 한국 힙합에서 핫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창모의 어떤 뭐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범접할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는 없어요.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하고 직접 뭐 악기 연주부터 해서 그리고 공격적인 플로우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한국 힙합에서 또 가장 최근에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던 래퍼가 또 창모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창모가 한국 힙합에서 가장 핫한 래퍼가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협업이라는 거예요. 스카이하이는 예전에도 다른 래퍼들과도 작업을 했던 걸로 알아요. 전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가? 스카이하이가 아마 팔로알토 그분이랑 작업을 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창모랑 협업을 하는 거는 진짜 좀 놀랐습니다. 이 줌이라는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약간 좀 반어법적인 얘기 같아요. 막 미디어나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이게 랩 스타일 라이프다. 약간 즐기는 것 같은, 예, 좀 이중적인 가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곡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친절하게도 한국어 가사 자막이 있어서 가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의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아티스트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나라의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점점 많아져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카이하이와 노블코어 창모가 협업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스카이하이의 벌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을 이제 바라보는 자신을 향해 사진을 찍는 시선에 대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는 거죠. 창모의 벌스가 이어지죠. 제가 최근에 좀 더 팬심이 생겨났던 래퍼가 노블코어예요. 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오!
가끔 이제 저 일본 분들이 한국의 랩스타들에 대한 어떤 실력적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실 때도 가끔 있거든요, DM으로. 근데 창모 이분에 대한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분만큼 프로듀싱 면에 있어서나 래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랩 스킬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만큼 탄탄한 래퍼가 없어요. 진짜 잘합니다. 웬만한 래퍼들보다 실력이 엄청 출중해요. 야, 이 구도를 보다니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저는 창모 이분과 DMSG 간의 접점이 이렇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이게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됐는지 너무 궁금해. 태어날 때부터 관종이라면서 이렇게 플로우를 딱딱딱딱 끊어서 스타카토식으로 끊잖아요.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전 솔직히 BMSG 소속 래퍼들 중에서 지금 뭐 랩 스킬적인 면으로나 노블코어의 존재감이 제일 큰 것 같아. 오우. 야, 스카이하이 제가 랩핑 들었던 것 중에 저 이만큼 하드코어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의외의 모습 진짜 많이 보여주죠? 사실 제가 막 비퍼리스트 이런 리액션 미디어에만 자꾸 중점적으로 맞춰서 그렇지 사실 스카이하이라는 래퍼의 그 음악적 뿌리는 힙합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뭔가 본업으로 돌아갈 때가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적인 플로우가 인상적이죠? 참 잘해요. 근데 훅이 굉장히 캐치하게 만들었어. 대중성도 약간은 곁들여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창모 이분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뭐 멜로디나 바이브나 이런 게 한국 힙합의 어떤 특유의 유니크한 바이브와 그렇게 이질감이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줌, 줌, 줌. 포장마차에서 꼬치 들고 있으면서 랩하는 창모의 모습도 되게 재밌다. 야, 사실 여러분들 랩을 이렇게 빠르게 뱉는다고 해서 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얼마만큼 플로우를 잘 운용해서 사람들의 귀에 만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스타일류에서의 어떤 장인이라고 한다면 전 대표적으로 버스타 라임즈가 생각나거든요. 예전에 크리스 브라운의 Look at me now 피처링에 참여한 버스타 라임즈의 그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속사포 같은 플로우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 이 세 사람들한테서. 야, 수장도 작정했네. 그쵸? 스카이아이도 작정했어. 사실 지금 이 세 명의 벌스들을 들어보면 어느 하나 랩 스킬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훅 들어보면 여러분들 창모의 목소리가 들리죠? 창모는 자신의 어떤 랩핑이나 자신의 랩으로 벌스나 혹은 후렴부를 만들 때 특유의 화음을 쌓아서 이렇게 랩을 뱉는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곡에도 드러나네. 저는 곡도 되게 친숙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훅도 캐치해서 괜찮아요. 들으면은 틱톡이나 릴스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회자될 것 같은? 어쨌든 저는 이런 의미 있는 한일 콜라보 영상들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단순히 콜라보를 위해서 단순히 어떤 그 하나의 이벤트만으로 완성되는 곡들도 많거든요. 음악성을 그냥 배제하고 음악은 솔직히 별로였던 곡들도 있지. 단순히 양국이 협업한다고 해서의 어떤 그런 화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근데 이 곡은 랩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막 겨루는 것 같은 컴피티션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도 PDM 플로우가 여기는 메인인 곡이기 때문에 듣는 데 있어서 정말 막힘없이 시원하게 시작해서 시원하게 끝난 느낌이라서 통쾌했습니다. 스카이하이 굉장히 좀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BMSG의 수장이지만 수장이기 전에 래퍼였단 말입니다. 래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 노블코 아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플로우가 뭐 미쳤어요. 광기예요, 광기. 이 곡에서도 다시 한번 광기의 플로우를 들었습니다. 창모 이분은 워낙 하드하고 공격적인 플로우를 워낙 잘하는 래퍼로 정평이 나 있고 그리고 뭐 프로듀싱이나 뭐 랩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 힙합에서는 최고기 때문에 이거 세 명의 랩을 딱 들으니까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명의 랩핑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